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쇼호스트 민소유 임희정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 네. 어제부터 시작된 게 또 있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우리 어제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? 그럼요. 맞죠. 핫하더라고요. 네. 그렇게 많은 유저분들이 들어오신 건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오늘도 네. 함께 하죠. 그 그쵸. 프랑스 현지 방송 그거 광고 보시고 다시 돌아올게요, 여러분. 봐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저희와 함께하는 네, 네 애슐리 스팀 글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이 애슐리 후지오로의 애슐리 스팀 글펜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이거 네. 네. 그 후지오로 자체가 여러분 그 70년 정도 됐죠. 우리 70년. 이상 우리 범랑 쪽에서 네. 굉장히 그 범랑 제품을 많이 만들어낸 회사고요. 일본에서도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백화점 입점 그쵸. 브랜드로 주부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네. 그런 브랜드인데요. 네. 후지오로 하면 70년 동안 아무래도 만들었다 보니까는 그 70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이 돼가지고 그렇죠. 어린이 모셨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목이 메일 거예요 갑자기. 모르셨어요. 쉬는 시간에 뭐 하셨어요? 의심스럽네. 안녕하세요. 네, 아미님께서 두 분 너무 예뻐요 하셨네요. 네. 제 생각에 아미님이 더 이쁘신 걸로. 저희 오늘 후지오로 이 스팀팬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좀 후지오로 하면은 딱 일본어 네. 같잖아요. 네네, 네, 맞습니다. 일본에는 본사가 있고요. 저희 한국에서 제조를 한 거죠. 그 일본의 기술력으로 한국에서 제조를 한 건데요. 네. 그래서 그 제조하는 과정이 정말 깐깐하고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네. 무엇보다 정말 디자인이면 디자인, 기술력이면 기술력 너무 좋습니다. 네. 거짓말이래요? 만우절 기념? 만우절이구나, 오늘. 몰랐네. 옹님도 그럼 그 거짓말 실컷 해보세요. 그러니까 뭐. 거짓말이라도 좀 적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와 ASQLDLQ님도 네. 들어오셨네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다시피요. 네. 그 우리 일본에서 이제 기술력을 따와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고요. 그렇죠.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본 제품 네. 하면은 좀 믿는 편이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 그 특히 주방용도 그 아실 거예요. 도시락 이런 거 네.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시락 용기도 정말 잘 예쁘고 좀 기능성이 좋은 건 다 일본 거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네. 저는 정말 그 일본에서 만들었다면 좀 믿고 그러니까 그 기술력 자체는 되게 믿는 네. 편인데 여기에서 사실 그 요즘에는 일본 것들 하면은 약간 불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, 근데 그쵸. 일본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기술력은 일본에서 가져오고 우리 한국에서 네. 만든 제품이라는 거 그쵸.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정말 디자인 자체도 너무 예쁘고 색상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. 이게. 네, 아미님께서 맞는 말 하셨네요. 네. 우리 그 도넛 있잖아요. 커피 앤 도넛 그 브랜드 있잖아요. 그 브랜드 네. 간판 보시면 컬러가 오렌지 컬러 또는 초록색, 그린 컬러 이렇게 있는데 네. 그게 다 시국을 돋구는 컬러거든요. 바로 우리 후지오로 요거 네. 스팀팬도 마찬가지로 이 뚜껑 보시면은 뚜껑 컬러가 너무 예쁘죠? 네. 저는 특히 요리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게 안에 보시면 저 얼굴 보이시죠? 이렇게 안이 너무 귀여우셨는데 방금 속이 확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얼마나 익었는지 구워졌는지 탈 염려가 전혀 없고요. 네. 요리가 좀 두렵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스팀팬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말 그대로 스팀이기 때문에 그 음식물의 안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그거 네. 느껴보실 수 있어요.